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그럼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빠져요. 스트레스란 게 뭘까요?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해가면서 뉴스타트의 제일 강력한 적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다가와요. 근데 이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스를 파도다 그래요. 바다에 가면 파도 잔잔한 날도 있지만은 바다에는 거의 언제나 예? 가끔 잔잔한 날이 있죠. 그러나 거의 언제나 파도가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가 오는 것은 바다에 파도가 오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근데 바다에 파도가 이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요? 네, 바람 때문에입니다. 바람. 그래서 바다에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 우리 사람의 마음의 바다에 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바다에 파도를 일게 하는, 즉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그 이유가 마음이라는 바다에 부는 바람이다. 그럼 그 바람은 뭐예요? 마음에 부는 바람. 그래요. 그게 악령이 내 마음 속에 집어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두려움. 뭐, 온갖 이런 부정적인 거를 넣어주는 것이 그 악령.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영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원어로 보면 바람이라는 글자예요. 바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영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그리스 말로는 누마라고 그래요. 누마. 그 뉴마가 뭔지 아세요? 바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바람이라는 그 영이라는 것은 루아크라고 그래요. 루아크. 근데 그것도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 바람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예를 들어서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다. 그러면 뭐 맞았다고 그래요? 네, 풍 맞았다고 그래요. 풍 맞았다. 그 풍이 바람이에요. 네. 그거는 옛날 유대인들은 사람이 중풍에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갈통을 어떻게 한대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으로, 바람으로, 바람이라는 몽둥이로 대갈통을 치니까 사람이 쓰러졌다. 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죄가 많다고 중풍에 걸리게 하지 않아요. 중풍에는 어떻게 걸려요?
그렇죠. 생활 습관도 나쁘고 운동도 안 하고 전혀 뉴스타트의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거는 악령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많이 받아들여. 그러니까 유전자도 꺼지고, 그래서 동맥경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중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 습관도 전혀 이렇게 기본 여건에 맞는 생활 습관이 아니고 아닌 데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물도 잘 안 마시고 건강식도 하지 않고 맨날 술에다가 삼겹살에다가 그렇게 먹으면 모세 혈관들이 막히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또 스트레스를 악령이 스트레스를 주면 또 속상해 가지고 어떻게 속상해서 화가 난다든가 누가 되게 밉다든가 그러면요 꼭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먹고 싶어져요.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술을 안 먹던 남편이 부부 싸움 해가지고 김이 팍 세면 나가서 술 먹어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시킨 것도 악령이고, 그래서 그 악령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 잠깐 참으면 되는데, 잠깐 참으면 돼. 그런데 이거를 못 참고 뭐 어째? 먼저 이렇게 되면, 그걸 말이라고 해?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저도 그런 거 여기서 많이 참거든요. 뭐 저도 여러분만큼 잘 알아요. 그렇죠? 참 착하게 생겼는데, 사모님이 아무리 착하게 생겨도 마찬가지더라고. 근데 지나가고 나면 그게 별거 뭐예요? 별거 안 해요. 그 조금만 참으면 아무 일 없어. 근데 그 별거 아닌 것이 이게 주로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래요. 남자들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근데 그거를 여자가 잘 몰라줘요. 모르고 자꾸 자존심을 건드려. 아니겠죠. 근데 그게 또 재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악령들이 다 스트레스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해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악령들이 장난을 칠 때, 그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유전자를 끄게 하기 위하여 자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내 속상하게 만들어.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는 옛날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우리 애들 문제. 너무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미국 사람 뉴스타트 영업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하고 한국 사람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와이에서 했어요. 하와이 그 해변가에 그 호텔에서 하는데 아 그때 이제 스트레스 확 많을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많이 풀었냐면 바다 들어가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쫙 멀리 수평선을 보면서 바다 깊은 데로 쫙 수영해서 이제 들어가서 한 시간 어떤 때는 한 두 시간 수영하고 들어오면 스트레스 확 풀려요. 근데 이제 바람이 조금 부는 날은 수영하기가 좀 힘들어. 자꾸 이런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파도를 타면 돼. 네. 그러면 슉 올라갔다 또 슉 내려가고. 한참 수영을 하다 보면 그 파도를 타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삶 속에 있는 이 스트레스도 파도 타기라고 치고, 이 스트레스라는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깨달음, 그 수영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새로운 또 골치 아픈 일, 새로운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나를 파도 타기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신나게 파도를 타자. 그런 생각으로 아직도 살고 있어. 그때 파도가, 그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스트레스가 온다는 것은 이 부정적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근데요, 우리 사람들 이렇게 가만 보면, 스트레스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다고 생각은 해요.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스트레스 받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스트레스를 거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요, 스트레스를. 세상에.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없는 스트레스도 찾아 먹으려고 애를 써. 아시겠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남자 나하고 순옥이하고 옛날에 사귀었어. 그러다가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아니야,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상고하고 순옥이가 이제 사이가 나빠져서 멀어졌어. 그런데 순옥이는 그게 돼서 속을 많이 상하게 해. 그런데 그 순옥이 옆에 앉은, 이름이 뭐죠? 영애가 둘이네. 윤영애, 김영애. 그래서 영애는 순옥이하고 친해. 그 영애도 순옥이하고 옛날에 상고하고 사귀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순옥이는 상고 얘기만 나오면 기분 나빠. 스트레스 받아. 근데 이제 어쩌다가
영애하고 상고하고 쇼핑센터에서 좀 만났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 그런데 이제 영애가 순옥이한테 스트레스를 좀 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순옥이한테 전화해. 뭐 했냐, 쇼핑을 하러 뭐 어디 갔는데, 근데 있잖니, 나 상구 만났다.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순옥이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래서 뭐 얘기 좀 나눴니? 조금 했어, 얘기. 얘기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옥이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상구가 뭐라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별 말 안 하던데. 그럼 이제 순옥이가 뭐라 그러냐. 그 자식이 무슨 나쁜 말 했을 거야, 나에 대해서. 그러면 영애는 아무 얘기한 것도 없는데. 그런 거 캐묻지 마. 나쁜 말 조금 했긴 했다, 이제 이런 식이지. 왜? 스트레스 주려고. 그런 또 이 순옥이는 숨기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해봐. 그, 보면, 영애나 순옥이나 스트레스를 막 없는 것도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영애는 아무것도 없는 스트레스를 뭐요? 만들어서 주려고 그러고. 그 서로 둘이가 스트레스 받기 싫다는 그 두 여자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그러고 또 주고 싶고 막 아주 나빠.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유전자 꺼지는 쪽으로 어떻게 막 선택을 해. 그게 이제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 이제 순옥이가 뉴스타트를 잘 하게 됐어. 근데 영애가 또 전화를 했어. 그때 순옥이는 뭐라 그러게? 영애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딱 느끼면 궁금해도 뭐라 그래야 돼? 나 지금 바빠. 통화할 시간이 없어. 이래서 내가 그 희한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거부해야 돼. 그게 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요. 남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좋아하고 주기도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도 그것도 거부하고, 받고 싶어도 어떻게? 그것도 거부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면 친구가 자꾸 없어져요. 왜냐면 친구들이란 게 주로 그런 거 해. 쓸데없는 거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거 즐기고, 속상한 거 즐기고, 우리가 나쁘다고. 그래서 우리는 본성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대로는 스트레스 받고 또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서로 서로의 유전자를 꺼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본성, 사망적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성경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겉으로 아무리 말 잘 듣고 착한 것 같아도 속은 걸러먹었다. 그 말을 모든 인간은,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죄진 거 있냐? 뭐, 이랬었지만은, 아무리 내가 뭐 도둑질도 한 일도 없고, 뭐, 거짓말 한 일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악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다 뭐예요? 악령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악령의 지배로부터 내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오라는 거죠. 그쪽으로 오려면 뭐가 옳다는 것을 알아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다 조건적 아니냐. 그렇죠. 네 말 잘 들어야 사랑해주고,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그게 악한 거다. 너희들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거는 진짜 이기심이요, 욕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줘? 나는 잘해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해주면 꼭 상대방이 나에게 뭐예요? 갚아내라는 식으로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도가 밀려오면, 내 마음 속에도 스트레스라는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대처해야 돼요? 그 파도가 밀려왔을 때 모든 것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악령의 그 장난을 거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궁극적인, 무조건적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은 결국 원수도 사랑하라예요. 그거는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일이야. 왜? 우리의 본성은, 원수는 안 미워하려고 그래도 뭐예요? 미워지게 돼 있는 본성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본성,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사망, 죽음을 더 가까이 하는, 더 죽고 싶어 하는 본성이야. 죽는 것이 싫다 그러면서도 자꾸 뭐예요? 유전자 끄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나야.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기 싫은데, 자꾸 살다 보면 뭐예요? 내가 스트레스 쪽으로 가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그러고, 또 죽고 싶고, 이래서,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도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서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아마 이 말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겠지.
라는 말이 탁 생각이 날 때 그 생각 자체를 어떻게 거부해야 돼.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거부하느냐. 나는 본성상 그 생각을 누가 준 생각인데? 악령이 준 생각이죠. 악령이 준 생각을 내 본성은 악령하고 같이 가는 본성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본성으로는 악령이 준 그 스트레스를 주고 싶은 그 생각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상대방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좀 속이 아프겠지, 마음이 아프겠지. 그래도 지가 내 마음도 아프게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속상하게 해주고 싶을 때 그거를 내 힘으로는 거부할 수가 없어. 없으면 그럼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정신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 기분 나쁜 말을 듣는 상대방,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어. 내 남편 유전자도 꺼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유전자도 어떻게 꺼져.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두 사람 유전자가 다 켜지는 쪽으로 가려면 성령의 음성이 필요해. 아시겠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 많은 미국 사람들 교회에서 저를 초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씩 그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이제 세미나 하는데 하루에 두 번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6일 동안 세미나를 참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책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컴퓨터 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뭔지 좀 알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다 아는 줄 알고 책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열심히 썼어요. 자나 깨나 썼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 그 교회에서 하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사람이 노래를 좀 부른다 이런 소문을 어디서 듣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 박사 부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 세미나 시간에 10시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노래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피아니스트하고 이제 9시 반에 만나가지고 9시 반부터 세미나 시작하기 전 10시까지 이제 연습도 하고 그래가지고
반주 좌우마주 그래서 이제 특별 특송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저는 몰랐어. 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몰랐어. 그래서 이제 저는 대충 10시 한 10분 전까지만 교회 가면 되니까 그게 시간 맞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뭐 화장도 하고 뭐 구리뿔을 뭐 하고 뭐 이상하다 오늘 왜 저렇게 특별히 안 그래도 이뻐 쌌는데 왜 저렇게 유난을 떨까?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래도 막 난 책 쓰는 게 바쁘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 우리 집 여보 빨리 가야 돼. 아니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 아 30분 후에 가도 충분한데 왜 그래? 여보 오늘 이렇게 노래하기로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뭐 몰랐다고 그런 게 뭐 잘못했어요? 몰랐으니까 모르겠지. 그런데 몰랐다고 야단 맞았다고. 예? 네? 뭐 그거 그게 여자들 다 똑같아. 진규 잘 들어. 여자들 남자들 몰랐다고. 근데 그 몰랐다는 게 큰 죄더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자기 부인한테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야. 관심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있는데 모르고 있느냐. 억울해야 안 해요. 아마 그렇게 하면 열받아, 우리 남편들이. 아니, 몰랐다는데. 아, 그래가지고 막 제가 열을 왕창 받았어요. 그래, 당신은 부인에 대해서 성의가 없고 막, 와,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이거 마치 이제 우리는 이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결혼은 오늘 아침부로 뭐요? 끝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들은 그렇게 말은 막 아무렇게나 막. 응. 그게 뭐 이혼할 일이에요. 그렇죠. 응. 응. 그러니까, 진규도 결혼하기 전에 자, 깊이 생각해. 응. 응. 여기 다 범인이야. 여기 다. 이야. 그래, 저도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싸워봐야 할 말이 없다고. 또 말해봐야 통해, 안 통해. 나의 그 생각은 이해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막 자기 생각이 옳다고.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는 이제 강의하기 전에 우리 집 사람이 꼭 이 머리를 드라이를 해줬다고요. 빨리 와! 여보, 빨리 와! 드라이 해야지! 드라이고 나발이가 아무것도 안 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게. 안 해! 이러고 싶더라고.
악령이 안 해라고 소리쳐. 근데 내가 지금 이제 가서 오늘 아침에 강의를 하면 또 사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그래서 또 기도, 하나님, 참고, 그래도 또, 꼭 이혼할 것 같아도 드라이는 해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이제 화장실 가서 병대에 앉아서 드라이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아유, 꼴도 보기 싫고, 예. 그런데 말이 전혀 말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 큰일 났어, 이제. 지금, 한 30, 40분 후면, 이 사람은, 집 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되고, 이제 저는 강의를 해야 되고, 이게 알파파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막 완전히 베타파야. 이래가지고 무슨, 정말 감동적인 노래가 나오겠으며, 무슨 감동적인 강의가 나올까. 아, 이거 참 큰일이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교회 와가지고, 그 미국인 교인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고, 유전자를 켜주러 왔고, 그런데 지금 이게 마음의 준비가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엉망이야.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형제와 싸우고, 그리고 예배를 보러 간다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 예물을 들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하라. 그 말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그런데 저 운전하면서, 야, 이 지금 냉기가 막 흐르고 있잖아요, 냉기가. 그래서 이 냉기, 얼음 같은 냉기, 얼음을 깨야 돼. 우리 둘 사이에 얼음 벽이 있어, 지금. 그 이 벽을 깨지 않고 강의를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 구사하는 일도 아니고, 서로서로 유전자 꺼지고, 그러면서 유전자 켜는 뉴 스타트를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완전히 위선자들이야.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이상구도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가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신님이 저보고, 자, 네가 먼저 말 붙여. 네가 먼저 말을 붙여. 그 말을 붙이려고 해도, 첫째, 말하기 싫고, 둘째,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야. 뭐 그렇게 할 말이 있겠어.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할 말이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탁 가는데, 이제 그때 그게 미국에 어디냐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란데요. 조금 남쪽에 속하는 주인데, 이 지형이 한국 지형하고 참 닮았어요. 산이 많고, 그, 저건.
근데 미국 가면 보통 미국 뭐 다른 주에 가면 코스모스라는 꽃을 잘 보기 힘들어요. 근데 가는데 저 앞에 코스모스 같은 꽃이 있어. 그래서 야, 제가 그랬어요. 저기 저 코스모스 아니야? 그랬더니 집사님 보고 어머 코스모스네. 얼음 벽이 싹 없어졌어. 말 한마디면 돼. 그래서 여자들은 맨날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한마디 따뜻한 말. 그거 한번 해보라는 게 남편한테. 근데 이게요. 기도 안 하면 안 나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줘요. 그런 것까지. 특히 우리가 뭐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싸늘한 얼음벽을 깨뜨려야 돼. 깨뜨리고 마음이 풀려가지고 알파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하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 그래야 교인들이 어떻게 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교인들의 유전자도 켜져가지고 네. 그게 우리가 일하는 살아가는 목표인데 그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게 더 귀중하고 그 귀중한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내가 양보할 때 결국 내 유전자도 켜진다. 나에게도 이롭다. 이런 그 원칙을 그게 진리야. 그게 하나님의 진리야. 사랑의 진리, 생명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양쪽 항상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양쪽이 하나님 쪽이나 내 쪽이나 뭐예요? 다 서로가 좋게 돼 있어. 근데 내 쪽으로 가면 하나님 쪽도 어떻게 슬퍼지고 내 유전자도 어떻게 꺼져버려. 둘 다 손해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서 나가는 게 여러분의 건강 회복이나 이런 데 스트레스를 해소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온기가 느껴져.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니까 우리 주사님이 핸들 잡은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여보 말 붙여줘서 고마워. 자기도 기다렸어. 그 자기가 먼저 할까 그러는데 내가 먼저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 서로가 감동이 돼. 그래놓고 이제 아마 하나님이 우리 집사한테 그랬던 모양이죠. 네가 아침에 너무 심했잖아.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 집사람이 듣고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조금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뭘 그런 걸 가지고. 자, 이런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어떻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나간다는 것. 이렇게 이제 그 순간에 또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 후로는 전혀 또 안 싸우냐? 그거 절대 안 해요. 그 다음날 또 싸울 일이 생기면 또 싸워. 그런데 해결은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하자. 그러니까 파도는 계속 바다에 항상 바람이 있어서 큰 파도가 있는 날도 있고 작은 파도가 있는 날도 있고 바람이 없어서 아주 잔잔한 날도 있지만은 바다에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있는 것은 그건 완전히 정상이듯이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 그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 스트레스가 온다는 것은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악령이 또 장난을 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근데 그런 그 파도가 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누구 쪽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그것이 파도 타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파도 타기가 되는 거야. 아, 이 파도 타니까 참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그 속상했던 순간, 그 과거의 추억이 그게 어떻게 참 좀 아팠던 순간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쪽을 택하니까 그때 그 일이 아름다운 뭐예요? 추억으로 변한다고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당에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실은 알맹이는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바로 이런 파도 타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의 알맹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면서 싸우는 것보다 조건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여 주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해주면 점점 우리 두 부부 사이는 점점 발전해 나가. 이제 그때 아까 우리 본부장이 부른 노래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진짜로 익어갈 때 이제 그래서 잘 익은 열매가 열린다. 그것을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다면은 우리가 열매가 맺지를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와봐야 진짜 바람이 불고 그 스트레스가 와봐야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아닌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악령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서 이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감사하다. 있을 때 이 파도 타기가 점점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아, 이게 파도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막 이런다고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나는 아,
아무런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놀라운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안 믿으면 누가 좋아해? 아, 악령이 좋아해. 아, 너 뭐 구원?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웃기는 소리야. 그래서 안 믿으면 나는 이제 악령에 속해서 뭐 죽어봐야 뭐요? 뭐 흑돼 버리면 끝 아니야? 뭐 저거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게 사니까. 생일이 올 때마다 슬프더라고. 야, 내가 이제 내 삶이 끝날 날이 또 1년이 줄었구나. 예. 그리고 늙어간다는 것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주 슬퍼. 한심해. 예. 근데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마팡 나가지고 내가 죽었다고 하자. 그래도 눈 뜨면 뭐예요? 천국이야.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살면 교통사고 안 날까? 이런 게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운전을 하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서, 그때 가을철이어서 10월 중순, 10월 한 20일경 서울로 가는데, 여기서 양양 고속도로로 서울로 이렇게 가면 그 산으로 가잖아요, 산계곡으로. 그러니까 단풍철이 되면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야, 정말 단풍이 아름답구나.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뭐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옛날에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처럼, 뭐, 사람 죽으면, 뭐, 무덤에 묻히고, 뭐, 흙대버리면 끝 아니야? 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이 내가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이제, 그때 아마 77세 정도 됐을 거, 한 2년 전이니까. 이렇게 단풍이 좋을 때, 내가 아무런 그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슬프겠어. 왜? 아,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도 볼 때가 이제는 얼마 남았구나. 그러면 그 아름다운 게 도리어 어떻게 돼? 슬퍼져. 근데 저는 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내가, 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지구도 이렇게 가을에 이런 아름다운 단풍으로 덮어주시는 걸 보면, 내가 천국에 가면,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아름답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지. 네. 그래서 나이 먹은 것에 대한 슬픔이 전혀 없어.
전혀 없고,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참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참, 시간이 없어서 이게 탈이지. 참, 성경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이제, 2부 세미나 때 이제 할 건데,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또 뭐, 갑자기 무슨 일이 나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뭐예요? 전혀 두렵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이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깊은,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암이란 거는 네가 낳고 싶으면 낳아도 되고, 뭐안 낳아도 뭐예요? 아, 이렇게 나의 운명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만 해도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래서 더 희망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더 켜져서 암은 더잘 낫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암 걱정 일랑 뭐요? 딱 접어두고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사랑만 더 깊이 말씀으로 배워서 깨달으면. 그걸로서, 그거는 일거양득이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앞으로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왜 이렇게 또 힘든 일이 생기냐, 이래 쌓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향해, 파도 타기를 멋있게 해가지고, 앞으로 나머지 여생도 이제 스트레스가 몰려오는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파도타기 시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쪽을 선택하면 다 멋진 파도타기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의 유전자가 잘 켜지고 치유가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